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제가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그 물리학회에 기고했던 그 기고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링크를 가보시면은 지난회에 가보시면 여기 그 물리학과 첨단 기술, 그래서 어떤 도시 물리학, 우리는 어떻게 모여 사는가에 대한 큰 토픽으로 저희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여기 건축가가 바라보는 다양한 도시 미래 스마트 시티라고 해가지고 클릭을 하시면은 그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글 같은 경우는 그 이대성 선생님께서 이제 메인으로 이 전체 글들을 이제 오케스트라를 하시고 저희가 이제 우정현 선생님이랑 이재원 선생님 같이 이제 네 명에서 같이 썼던 이제 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물론 읽어보시면 더 좋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 도시에 대한 어떤 스마트 시티에 대한 큰 어떤 틀로서 우정현 선생님이 어떤 그 전반적인 흐름들을 조금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 가치 창조를 위한 스마트 시티 해가지고 4차 산업과 스마트 시티에 대한 흐름,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들, 이런 어떤 사례들을 쭉 설명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공간의 삶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좀더 도시와 스마트 시티가 과연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글들을 조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썼던 글인데요. 여기서는 저는 이제 네트워크에 관한 관점으로 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했고요. 이건 이제 뒷부분에 제가 좀더 제가 쓴 글이니까 자세히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발전들, 어떻게 발전이 해왔나, 라는 부분들을 관점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재훈 선생님께서 실질적인 어떤 그 역사를 통한 실질적인 구현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고요. 도시적 관점으로. 그래서 여기 강남역 사거리에 대한 예를 들어 주시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스마트 시티, 미래 도시,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는 제가 놔둬 드릴 테니까 그 댓글창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했던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전체 버전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짧은 버전이 있는데 아무래도 글의 그 숫자가 그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버전이 이제 올라간 글들이고요, 기고문에. 그다음에 긴글 전체 버전으로 제가 간단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 네트워크와 기술과 4차 산업이라는 키워드로 일단은 브레인스토밍을 했고요. 도시 네트워크와 4차 산업이라는 키워드로 총 4개의 어떤 단락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변화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네트워크의 도약. 그 다음에 4차 산업과 도시 네트워크. 그리고 현실에서 가상으로. 반대로 가상에서 현실로라는 이제 목차를 먼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변화하는 것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사람들은 나에게 5년 후나 10년 후에 무엇이 변할 것을 묻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안 묻는다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있는 이야기들이죠. 사실 이 네트워크를 봤을 때도 제가 생각했을 때이 네트워크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게 기술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그렇고 도시공학적으로도 그렇고 네트워크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추상화시키고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데 과연 이것들 이 네트워크들이 계속 변화했는데 무엇이 변하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일단 글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변화하는 것들은 네트워크의 형식들이 계속 변화한다. 이 관점이고요. 변화하지 않는 것은 네트워크의 내용이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것들은 네트워크 형식이라고 본다면 이 형식적 측면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달해 왔냐.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기술 문화, 어떤 니즈에 맞춰서 발달이 되어 왔고 이것들이 발달할수록 결국에는 이 발달이라는 게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발달시키기도 하지만 이 거리도 굉장히 많이 줄였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대항해 시대 때 어떤 그 해양로를 개척을 하죠. 그것도 하나의 네트워크고, 팍스 로마나를 가는 게한 로마의 그 도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 로마의 도로도 결국 네트워크들이고, 영국도 해양 항로를 개척을 했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그
그 실크로드라는 어떤 네트워크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21세기의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에너지, 군사, 정치, 외교 이런 어떤 형이 상학적인 부분들의 네트워크까지 구축을 해서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네트워크라고 친다면 이런 것들이 좀더 의미론적이고 형이 상학적인 그런 파워들을 구축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각각의 정점들의 어떤 기득권을 확보함으로써 지금 21세기의 미국이 있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트워크 선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현대 도시 네트워크를 받아보면은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있죠. 어떤 도시뿐만 아니라 철도, 상하수도, 전기 전력 네트워크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있고 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어떤 네트워크에 깊숙이 연결돼 있어요. 어떤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학교에도 네트워크가 있고 내 가정 그리고 친구, 사촌 여러 가지 동아리 같은 활동을 했을 때도 다양한 네트워크 안에 이제 연결돼 있고 이걸 네트워크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인 것이죠. 이것들이 사실 어떤 형식적 측면에서 계속 발전하는 네트워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게 되면 변하지 않는 것들은 뭐 뻔하죠. 결국에는 관계의 연결의 추상화라는 거죠. 네트워크라는 건 사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정점과 그 간선이 있죠. 그래서 어떤 정점들이 있고 이것들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걸로 우리가 추상화를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의 어떤 그 내용적 측면으로 도시를 봤을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다양한 어떤 시대에 따른 발전들을 봤을 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결국 네트워크의 내용으로서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질 것들은 네트워크의 도약이라는 부분인데, 그럼 이 네트워크들이 쭉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인간 점프를 빡 하는 시점이 오죠, 항상.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누적되다가 계속 기하급수로 간다 하더라도 초반에는 누적이 필요해요. 누적이 필요한다면 일정 누적이 끝나면 그 뒤부터 이제 점프를 하거든요. 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00년도 사람들이 21세기에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20세기 살고 있는 우리들이 21세기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대로 됐나요? 안 됐죠, 지금은. 자, 이건 이따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요. 어쨌든 20세기 때는 철도, 뭐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편만하게 펼쳐가지고 우리 삶을 바꾸고 있던 시대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어떤 고층 빌딩들이 어떤 철도 위에 올려서 되게 다이나믹한 어떤 도시 네트워크들을 철도에 근거한 어떤 이런 도시들을 상상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육지뿐만 아니라 바닥까지 연결되는 어떤 그런 거대 네트워크들. 그때 어떤 증기기관과 고층 빌딩, 엘리베이터의 발전으로 고층 빌딩이 올라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때의 1900년도의 커팅엣지 기술들이 앞으로 도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런 염원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럼 이런 네트워크의 도약을 예측함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됐었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특이점이 온다의 저자인 그 커즈와일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현재를 기준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이제 진단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우리가 봤을 때 21세기에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100년 뒤에는 정말 많이 변화할 거라고, 이게 선도할 거라고 상상을 하지만 이게 선형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이 또 다른 발전을 가져오고, 그 발전이 또 다른 발전을 가져오고. 그래서 사실은 1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발전의 누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전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 나가면서 가속화가 되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선형으로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 간극이 전혀 다른 미래를 출산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손에 잡히고 있는 그것들이 미래에 좀더 발전됐다기보다도 그런 방향성들, 그런 재료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을 가리키고 어떻게 누적이 되느냐를 보는 게좀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간 100년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보게 되면 그래서 과거에는 직접 이동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동 수단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마차라든지 도로, 철도, 해양 이런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해서 발전됐다기보다도 인류는 다른 대체재를 찾았죠. 그게 뭐냐? 전기, 통신 이런 걸로 더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네트워크를 대체시키거나 증강시켰다. 그래서 특별히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몇몇 기득권들보다도 이게 편만하게 펼쳐서 우리 모든 삶에 적용이 되는 그런 이제 싱귤러리티를 넘어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보급들, 이런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전자 문서, 소리 정보, 뭐 화면, 그러니까 영상 정보까지 극단적인 속도로 과거의 어떤 철도라든지 마차, 차도 이런 네트워크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이제 그런 네트워크들을 구축할 수 있는 상상력이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전기라든지 이런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점은 뭐냐면 과거에는 하나의 장소, 장소가 굉장히 네트워크의 정점이었다고 친다면 요즘에 일어나는 것들은 개개인 스스로가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NJ 스튜디오, NJ 랩, NJ 채널 이런 각각의 프로젝트로 하나의 노드들을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노드에 접속해서 이 정보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디바이스와 네트워크들이 복잡도와 속도들, 정적 네트워크를 넘어서 동적인 네트워크로 가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가속화가 되고 있고 우리는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디바이스만 하나 있으면 이 디바이스를 통해 갖고 나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여기 수준까지 올라왔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서 한번 중간 요약을 하게 되면은 이 100년 전 사람들이 철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더 빠르고 효과적인 연결을 기대했다고 친다면 현재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네트워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고 네트워크의 중요한 어떤 연결을 놓고 보게 되면은 엄청난 효과로 성취됐다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시간을 과거와 같지 않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디지털 데이터의 형식으로 몇 번의 클릭과 터치로 전 세계의 모든 네트워크들을 아주 빠르게 탐색하고 찾아내고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되었다. 과거에는 마차를 타고 일일 사람이 이동해가지고 정보를 주고했다고 친다면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이 전체 세계 지도 맵이 얼마나 점점 작아졌냐. 지금은 사실 이 점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클릭과 동시에 반대편에는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의 거리에 따른 실제 지도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요즘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과 도시 네트워크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요. 그 4차 산업의 키워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뭐 사물인터넷, 초연결, 뭐 5G, 자율주행, 드론, 병렬 컴퓨팅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저도 한국에서 뭐 스타트업을 한다고 하면 다 4차 산업 키워드를 넣어야 돼. 제가 심지어는 어디 강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거기도 다 4차 산업 키워드로 넣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좀 해달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핫한데 그만큼 오해도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건 다른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이게 말이 4차 산업인데 이 4차 산업을 꽉꽉 짜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세 가지로 압축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뭐냐면은 4차 산업의 쌀인 데이터. 결국 4차 산업은 데이터예요, 데이터. 과거에 뭐 1차 산업, 2차 산업, 뭐 3차 산업 쭉 이렇게 있었잖아요. 각각의 어떤 정보가 그 재료였고 철강이 그 재료였다고 친다면 지금은 데이터가 그 재료다. 굉장히 중요한 4차 산업의 쌀이 데이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결국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모을 것인가의 관점에서는 IoT나 5G, 초연결, 초지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고요. 그럼 이 모여진 데이터들을 어떻게 프로세스할 것인가? 결국 병렬 컴퓨팅, 엣지 컴퓨팅, 블록체인,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이제 그런 영역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네 가지네요. 세 가지가 아니라 네 번째로는 그 데이터로 온 통찰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로 압축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적용은 AI라든지 머신러닝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프로세스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4차 산업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프로세스할 것이냐,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해서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로 이 4차 산업에 대한 키워드를 꽉꽉 짤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은 초연결, 초저지연, 초지능. 사실 초연결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결국 네트워크니까 기존에 그뭐 4차 산업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5G 아니어도 가능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초저지연이에요. 초저지연. 이게 굉장히 키워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초지능은 어떻게 보면 초저지연과
어떤 컴퓨팅 속도의 발전으로 초지능이 이제 바이 프로덕트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한 번은 건축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 4차 산업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그 사업을 국가 사업을 딸려고 막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했던 게 제가 이런 얘기였어요. 형, 4차 산업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초저지연이거든요. 예를 들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고 친다면 얘네들이 카메라 센서로 주변 환경을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가져와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실제 브레이크가 눌러지는 거기까지 지연이 일어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판단하는 것들이 늦게 판단됐을 경우에는 여기 제가 계산해놨지만 1ms이 늦어질 경우에 100km의 차가 달리는 거에서 1ms가 늘어나면은 실제 100km의 자동차에서는 약 30cm 정도의 오차가 더 앞으로 차가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초저지연이 달성이 되어야지만 안정하게 자동차를 스탑시킬 수 있겠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도의 어떤 초저지연이 건축에서 일어나냐, 그럴 경우에 이런 것들을 끌어다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용량으로 프로세스가 되니까 뭐 3000 대용량 데이터들을 끊임없이 전송할 수 있다, 끊김없이 전송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4차 산업에 써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건축이 과연 초저지연이 이렇게 필요한가, 이런 부분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렸던 예를 좀 보내드리고요. 결국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 네트워크를 더 강하게 넓게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도시뿐 아니라 사물까지도 네트워크의 범주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초저지연으로 연결을 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의 네트워크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친다면 밑으로 한번 좀 더 내려가 보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인사이트, 인포메이션을 넘어서 어떤 인사이트까지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냐, 이제 이러한 관점인 거죠. 그래서 글을 읽어보면은 4차 산업에 쌓인 그 데이터들은 결국 정보로 정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정보는 결국 통찰로 압축이 될 수 있고 통찰은 지능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2010년도 이후부터 뭐 빅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키워드 이슈들로 동시에 컴퓨팅 파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 스토러지,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이 큰 데이터 센터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컬렉트 되고 이 컬렉트 된 것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초저지연으로 프로세스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구축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4차 산업의 중요한 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한 게 어떤 4차 산업의 하드웨어적인 네트워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빠르게 가져오고 프로세스를 하고 이런 어떤 컴퓨팅 파워가 발전이 되고 이런 것들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이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슈를 더 하고 싶은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이게 약간 좀 마켓에서 안 팔리는 키워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키워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가 왜 소름돋게 무서운 건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4차 산업에는 결국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소프트웨어가 뭐냐고 주변에서 물어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류가 고대부터 축적해놓은 어떤 철학, 수학, 어떤 인문학 이런 것들을 executable,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형태로 패키지를 하고 있는 것을 소프트웨어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보세요. 저희가 그 컴퓨터 언어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보면 고대 그리스의 어떤 철학부터 그 OOP 개념이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수학, 과학, 철학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근거해 가지고 이 난리지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수학도 마찬가지겠죠. 그 과학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 과거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글로, 책으로, 파필루스 이렇게 써가지고 보관해 놓고 한 사람이 이 글을 읽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이 글을 읽고 이해하고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서로 토론하면서 발전시켜 온 게 과거의 어떤 그 스타일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인간보다 더 강력한 속도와 메모리를 장착하고 있는 컴퓨터가 대신해서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텀이 있죠.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다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쌓아올린 지식 체계라는 그 거인 어깨 위에서 초당,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이 아이폰 10인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초당 1조 번의 계산을 한다 그랬거든요. 제가 강의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프로게이머들이 빨라야 막 300 혹은 400회의 액션을 해요. 그래서 액션 퍼 미닛에서 APM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숙련된 프로게이머가 그 정도 액션을 해요. 근데 컴퓨터는 물론 1대1 매치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컴퓨터는 1분당 66조 번의 어마어마한 연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류가 쌓아오는 지식체계들을 그러한 연산 속도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거기에 나오는 통찰과 어떤 인포메이션 네트워크들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과거에 그 속도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세계 상위 10대 업체 중에서 8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러한 소프트웨어 파워와 네트워크 파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수익을 만드는 비즈니스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구글도 마찬가지죠. 검색도 하는 네트워크고, 페이스북도 뭐 있어, 마이크로소프트, 다 이런 쪽들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혹은 네트워크를 제공해주고 데이터 스토리지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쇼핑에 대한 네트워크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의미로 보면은 21세기, 22세기에서는 이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구축하고 이 네트워크들을 가치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는 황금알 낳는 거위가 되는 거고, 그게 권력이고 그게 돈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예를 들어놨어요. 구글도 결국 그 지식 검색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것 갖고 있고요. 아마존도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네트워크들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레딧 같은 경우도 사람들과의 관심사의 키워드에 맞게 이제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카카오톡톡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그런 네트워크들을 이제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모두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들은 이제 이윤을 추구해 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하드웨어, 컴퓨팅 파워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파워로 이것들 실질적으로 날 줄로 엮여가지고 실행 가능한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고, 특별히 요즘은 뭐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그나물이 그 밥이야. 이것들을 과연 어떤 옷을 입히느냐의 문제인 거지, 여기까지 왔을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마케팅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유행을 타는 기술들. 근데 어쨌든 그 근거는 이제 네트워크라든지 기술, 데이터, 그 다음에 이것들을 프로세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실제의 어떤 과거부터 누적되는 네트워크들이 가상으로 갔어요. 이 가상이 역설적으로 다시 이제 현실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이제 그런 예들도 많이 보여진다라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구글의 모 회사인 사이드웍스 랩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도 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메타버스 쪽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은 이 모빌리티 쪽이 오히려 더 건축보다 더 활성적이요. 그래서 지금 도요타의 우븐시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즘 테슬라도 그렇죠. 테슬라도 하나의 어떤 도시 자체를 자기네들 플랫폼으로 보고 있고,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모빌리티가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적 차원으로 과연 이 도시 자체가 다시 한번 필터링이 되는 이제 그런 느낌들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도시가 다시 이제 재구성이 된다. 뭐 이런 흐름들도 분명히 포착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이제 처음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은 무엇이 변할 것이냐,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이냐, 그 중에 왜 변화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변한다고 친다면 그게 과연 도시에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4차 산업이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로 이제 굉장히 보수적이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도시 디자인 쪽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도시 네트워크들, 뭐 정치가 행정과 권력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도시 네트워크들이 주도가 됐다고 친다면, 그 후로는 이제 도시 전문 계획가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건축가, 도시 계획가들이 도시를 디자인하고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국가의 정치, 경제적 관점으로도 도시들을 만들고 없애기도 하죠. 근데 요즘은 UI, UX 하시는 분들이 가상현실, 이런 가상현실이라는 건 결국 인터랙션과
어떤 사람들의 어떤 비헤비어를 담는 거니까 이것들 확장시키면서 메타버스 아니면 VR, AR 그리고 그것들 실제 도시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은 건축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가상의 어떤 네트워크와 공간을 디자인하고 있지 않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런 트렌드의 변화들을 보고 트렌드라기보다도 트렌드는 약간 너무 이렇게 모양만 있어 보이니까 이런 그 밑바닥에 흐르는 그 용암 같은 그런 흐름들을 좀 보고 우리가 접목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도 역설적으로 이런 네트워크들, 머신러닝, 뭐 AI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가장 일반화된 뭔가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떤 여기서도 보면 네트워크 독점에서 온 독점적 네트워크에서 오는 문제점 그리고 데이터 중심의 사회는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어떤 비주류에 대한 경시된 사회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거는 너무나 명백한 이제 사이드 이펙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우리 디자이너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시사점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 데이터로 천편일률적인 어떤 그 예측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놓으면 개개인의 삶, 어떤 욕망이라든지 욕구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 일반화시켰을 경우에 과연 그런 것들을 담는 도시가 이게 좋은 도시냐 이런 관점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년 전의 사람들이 지금의 도시를 고민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앞에 도시를 혹은 도시 네트워크를 상상해 볼 수 있냐.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렉션들을 보게 되면 변화하지 않는 본질의 재료는 무엇이냐. 어떤 것이 그 재료를 다루기 위한 도구냐.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는 코딩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것들을 가장 좋은 그 가공 방법들, 철강이 들어왔을 때 몇 도로 녹이고 어떻게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발전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게 이런 시대에서는 이제 알고리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 후 한 20년이 지났죠. 그래서 누적시켜온 발전은 참으로 이제 경이로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서는. 하지만 앞으로 5년, 10년의 그 발전 속도들을 봤을 경우에는 더 눈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좀 약간 긍정적인 미래 도시 네트워크에 대한 생각을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각자의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 제가 고민했던 것들, 엔지니어로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로서, 뭐 건축 도시 디자이너로서 제가 했던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글을 기고를 했고요. 그 중에 제 한 파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